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40대 주부. 단호박이죠? 네. 몇 년 전에 자주 걸렸는데요. 독감에 안 걸린 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비법이 있으신가요? 과연 그녀의 독감 예방 비법은 무엇일까? 독감 예방을 위해 챙겨 먹는다는 단호박이 첫 번째 비법. 아이들의 간식 대용으로 단호박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먹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 때문일까? 단호박에는 비타민 B1이라든가 B2라든가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어서 독감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달걀 흰자. 살균에 효과적이며 감기약 성분이기도 한 리소자임이 들어있어 좋다고 한다. 또한 하루 8잔씩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수칙.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손 씻기. 비누로 손가락 마디와 손톱까지 깨끗하게 닦는 게 포인트다. 매일 환기를 통해 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이 마지막 비법. 비중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서 감염 경로를 차단해 주시고 독감 유행에 대비해서는 독감 예방 백신과 폐렴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명장면에 빠지지 않는 건 바로 멋진 배경. 영화 속 아름다운 풍경부터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랑을 속삭이던 장소까지 궁금한 거기로 무작정 달려간다. 여리와 함께 떠나는 거기가 어디?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코너. 자, 오늘 드라마 속 거기는 대구?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대구 스페셜인가요? 대구가 힌트라는데요. 저희가 오늘 찾아갈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자세히 봐봐요. 이거 박스탈 아니에요? 그렇지. 네. 주원 씨.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공시간대 1위를 독차지했던 드라마 박시탈. 1930년대 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혁개 박시탈의 활약을 드러낸 국민 영웅 드라마인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당시 모습을 똑같이 재현한 세트장 촬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곳곳에 눈에 띄는 배경들이 있었으니 주인공 강토와 슌지가 검대결로 우정을 과시한 바로 이 장면. 두 주인공의 훈훈한 비주얼만큼 고풍스러운 배경의 집이 눈에 띄는데요. 세트장 것 같은 이곳이 바로 대구에 따른 사실. 그렇지, 모르면 차근차근 물어봐. 저 여기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아세요? 그 각시탈 촬영지라고 하는데. 동상병원?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는데 아세요? 여기 근처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예요. 바로 위에. 대구 도심에서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하늘길이라 부르는 오래된 계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단 끝으로 오르고 나니 여긴가? 감독님 여기? 아~ 어디? 이야, 홀탕 있어요. 맞네. 그런데 아시겠죠? 홀탕 있어요. 그러게. 네. 맞아요, 여기.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시탈 촬영지. 거기가 어디? 여기. 찾았습니다. 박시탈 드라마 속 장면처럼 똑같이 세워져 있는 건물들. 자, 보세요. 집 옆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 나무부터 길게 쳐진 울타리까지 하나씩 콕콕 집어봐도 똑같지요? 네. 아, 보셨어요? 가끔 보죠. 어때, 잘생겼던가요? 다 멋있죠. 다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주원? 주원씨? 예. 어머님들 대세남인 주원의 그 명장면을 따라해보려고 일단 폼 한번 잡아봤는데 두 주인공의 화려한 액션 연기 속에 우리 연희 표정 연기는 정말 진지해. 그런데 이게 뭐니? 못해, 너무 못해. 브라운이 둘 다 물어버려. 앙. 주인공들의 숙소로 나왔던 이 건물의 진짜 정체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선교사 주택입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의료 박물관으로 개조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연희, 그걸 보라고. 희귀한 의료 도구들을 만날 수가 있죠?